그렇다면 이 비밀 TF는 과연 무엇을 하는 조직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각종 대국민 선전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 TF가 주도한 선전이 계속되는 동안 새누리당과 보수단체들은 현행 역사 교과서와 역사학자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색깔론을 확산시키면서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1919년 나는 직접 만든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체포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일본 헌병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9일부터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이른바 유관순 동영상. 대한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찰력과 일부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자칫 교과서를 잘못 선택했다간 유관순 열사를 배우지 못하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출판사들의 자체 보완으로 현재는 모든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가 언급돼 있습니다. 교묘한 현실 왜곡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는 인물사를 중심으로 유관순 열사를 배웁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3.1운동의 역사적인 의의, 세계사적인 의미를 배우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 비해서 다소 내용이 부족하긴 하지만 현재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광고는 물론 모든 일간지 일면에 대대적으로 게재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광고가 모두 비밀 TF의 기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국정화 TF에서 다 광고 집행한 겁니까? 예, 홍보팀에서 한 겁니다. TF에서 하신 겁니까? TF가 아니라 역사교육 지원팀. 역사교육 지원팀은 전원이 국정화 TF 소속입니다. 아이고, 참, 예,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행된 광고비 규모는 무려 20억 5천만 원. 10월 15일부터 27일까지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쓴 돈입니다. 국정화 추진을 위해 미리 끌어간 예비비 44억 원 가운데 이미 절반 가까이를 홍보 광고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44억에서 광고비로 얼마나 쓰실 거예요? 확정이 안 돼 있다고 지금 실무 측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정화 TF의 활동은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정화 발표 이후 11월 2일까지는 행정고시 예고 기간. 엄연히 찬반 여론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에 찬성 여론 조성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 지금 반대 의견 얼마나 제출돼 있나요? 제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는데 지금 온라인 보도 파악 쟁점 발굴 그리고 패널들까지 다 여기서 발굴해서 대책,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해서 그 논리적 근거를 만들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방적 찬선 여론만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었다는 점이 저희가 문제시 되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렇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나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거죠.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유출된 TF 문건에 기재된 교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업무도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F 상황관리팀의 김모 연구사는 지난 19일 일선 학교에 전화를 걸어 특정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이유 등을 캐물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모 연구관은 국정화 반대 집회 현장을 배회하다가 신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국정원입니까? 이런 집회 있는데 나타나서 동향 파악하고 일선학교에 전화해서 당신들 왜 특정 출판사 그 교과서 선정했냐고 물어보고. 이처럼 비밀 TF가 국정화 전진기지 역할을 맡은 동안 여당은 현행 교과서와 역사학계를 공격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그런 의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마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학에서는 90%가 좌파들이 다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기획시키려고 우기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이 세상이 되게 됐을 때에 바로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언론 노출을 통해 여론 확산을 도모하는 토론회나 세미나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새누리당이나 자유경제원 같은 몇몇 단체가 주최하면 다른 한쪽이 참석해 힘을 실어주는 형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국정화 찬성 토론회나 세미나는 9월에 불과 4건이던 것이 TF가 본격 가동된 10월에 들어서는 4배 이상 많은 18건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 교과서 제작이나 교육 현장이나 민중사 간의 재생산 시스템이 이처럼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민중사 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90% 이 연구자나 교사들의 90% 이상을 아우르는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상호 공유시키는 작업도 TF가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출된 문건에는 국정화 대응 논리 개발과 당정 협조 그리고 시민단체 협력 업무가 기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일부 여당 의원에게만 전달한 국정화 관련 자료를 야당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텨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를 거부한다면은 이건 국정감사가 무법천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럼 국정감사 받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안 받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신성범 간사께서 현행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무엇보다 역사학자들에 대한 색깔론에 대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 검정할 때요. 그 제일 먼저 첫 번째 조항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헌법 정신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합격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이런 굿판이 그야말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내건 검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스스로 나서서 잘못된 책이라고 떠들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인 역할을 했는가? 그건 교육부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만 나오면 교육부가 오히려 더 앞장서서 집필진들이 뭐 편향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별 험악한 이야기까지 나서서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TF팀인가에서 그 짓들을 한 거죠, 그동안에. 그러면서 권력이 학문의 자율성을 온전히 지배하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거를 잠깐 권력을 잡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의 국정화는 길어야 2년짜리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